아, 우리 박하윤 제자 나를 따라 산 주식으로 또 망했어. 우리 박하윤 제자의 밝은 웃는 모습 다시 보고 싶어. 지금 하윤이는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우리 박하윤을 위한 새로운 투자의 기회가 없을까? 새로운 투자. 아! 그래, 우리 박하윤. 네. 나의 사랑하는 제자 박하윤. 진짜 사랑하세요? 나의 계좌 무너지는 건 참을 수 있네. 하지만 자네의 계좌가 네. 상당히 많이 무너진 걸 보고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네. 오늘은 내가 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싶어. 오, 어떤 길일까요? 꽃길만 가라는 말 혹시 들어봤나? 들어봤죠. 꽃길이 아니라 이제 금길. 골드로드로 우리 박하윤 제자를 나는 이끌고, 이끌고 싶다 말이야. 네. 금하면 그래도 뭐 두꺼비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반지도 있고 황금 열쇠. 열쇠 있고 네. 그렇지. 그런 금 투자 매우 올드하네. 이 시대는 이제 그 시대는 그래? 아니야. 에, 그렇게 투자한 시대가 아니라 홍춘욱 박사님이랑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네.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넓게 보시는 분이야. 뭐 특정 어떤 기업에 대해서 막 가치 평가 이런 건 아니고 이 나의 자산, 나의 자산이라고 한다면 뭐 부동산도 될 수 있고 네. 뭐 주식도 될 수 있고 채권, 뭐 등등 있잖아. 네. 어떻게 배분하는 게 좋고 또 지금은 어떤 시대인지를 잘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재산 배분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홍춘욱입니다. 네, 우리 홍춘욱 박사님. 자, 그래서 박사님과 함께 이제 금 혹은 뭐 은도 있어요, 은. 은, 실버. 실버. 금만큼 혹은 뭐 금보다 더 아주 그 역동적이라고. 일단 뭐 금 투자를 하려면 얼마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네. 우리 저 박사님, 금 대충 얼마입니까, 요즘에? 요새 한 1,800불.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몇백 달러 이러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 1온스라고요. 아, 온스로 팔려서? 예, 예. 네. 금은 이제 국제 가격이 온스로 거래가 많이 되니까요. 그래서 온스당 국제 금값이 지난해 여름이 피크였어요. 얼마였죠? 지난해 여름에는 2,060불까지 갔었으니까. 2,060? 예, 그러니까 환율 뭐 1,000원만 가정을 해도 200만 원 돈이 넘고 환율 그때는 또 더 높았으니까 1,200원 했으니까 사실 한 240만 원까지 그 아주 조그만한 게 240만 원까지 가니까 금이라는 게 굉장히 비싸죠. 그러다가 이제 좀 조정받은 후에 올해 한 3월 정도부터 다시 네? 오르고 있습니다. 바닥 찍고는 많이 올랐는 편인데 그래도 고점보다는 밑에 있다. 근데 이렇게 사실 볼 수 있어요. 8월까지는 쭉 올랐다가 그 이후에 주식시장은 계속 올랐잖아요. 근데 그렇죠. 왜 금은 떨어졌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많구만. 네, 아무래도 재산을 생색해. 그 금이라는 자산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무게 대비 굉장히 귀하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금을 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만일을 대비해 갖고 싶어하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이 뭐냐? 어떤 게 만일이냐? 이게 바로 이제 전쟁, 전염병 뭐부터 시작해서 혁명 등등 그러니까 종이 화폐가 휴지 조각이 돼버린다 싶을 때 금을 사용하는 걸 사람들이 많이 원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르헨티나가 몇 번에 걸친 국가 디폴트들 겪으면서 예, 페소화의 네. 가치가 휴지 조각이 사실상 돼버리니까 그때 금이 난리 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금을 보유한 사람들이 승자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나라에 이제 주화를 네. 수출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주화를 수출해서 금이라든가 은화, 동화를 가지고서 사회 거래가 제대로 되고 지폐는 거의 아무도 쓰려고 들지 않나. 아르헨티나가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 베네수엘라 약간 비슷하겠군요. 예, 베네수엘라든 아르헨티나든 또는 북한이든 아무튼 국가 자체가 지폐에 대한 어떤 신뢰를 네. 좀 잃어버리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던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금속화폐, 금속주화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작년 8월 정도가 엄청나게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심했던 시기였다면 이제 지금은 세계 경제 전체로 보면 그때에 비해 공포가 좀 진정되다 보니까 금에 대한 인기도 좀 떨어진 면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대체제가 있으면 힘들어지죠. 대체제가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 엔, 미국, 달러 같은 이 세계 주요 기축통화 국가들의 화폐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디지털 화폐들, 디지털 자산들도 대체제로서 부각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냐. 아, 지금 이후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혹은 뭐 우리 전 세계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IMF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 연준이라든지 종종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금, 은의 어떤 가격의 방향성 이런 게 혹시 좀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아유, 뭐 미래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대체적으로 경제의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또 공포가 부각되는 시기에 투자자들이 좀 안전자산을 찾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금이라든가 은 같은 귀금 속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도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미래 경제 전망 불확실해질 때는 상대적으로 좀 주식이나 이런 자산, 위험 자산에 비해서는 잘 버티고 또 그 뒤에 보면 2020년 3월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보면 금값이 아주 폭등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은 가만히 두면 좋겠죠. 네. 대체로 뭔가 좀 미래가 좀 불확실하면 이제 금은이 조금 이제 위로 올라가고 좀 안정적이다 싶으면 조금 이제 내려가고 이런 경향성들이 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포, 본능적 공포를 건드리는 시기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기존에 살고 있었던 우리 평화로운 일상이 어떻게 무너지는 시기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투자자들이 금과 은에 대한 그 수천 년 우리 인류 역사에 내려오는 금과 은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다시 이렇게 방아쇠가 당겨진다고 할까? 네, 그런 시기들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금이라든지 은 같은 게 뭐 보통 이제 반지로 많이 쓰죠. 많이 이제 사용하는데 말고도 이제 들어가는 뭐 산업 곳곳에 분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금이야 금리빨 정도밖에 아직 안 떠오르는데 금리빨 예, 치과에서 많이 쓰이죠. 네. 사실입니다. 원빈 씨가 많이 찾고 다녔죠. 금리빨. 아, 미안해. 아, 원빈 금리빨도 미안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은은 산업용 금속으로 특성을 전도체도 많이 지고 예, 그렇게 하고 전도체 뭐 이런 거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피복 이런 것들도. 많이들 사용되는 그런 금속입니다. 네. 심지어 뭐 이렇게 고기 구울 때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은을 쓰나요? 은으로요. 오일 모시고. 그게 은이에요? 은색이잖아요. 은 안 들어가는군요, 거기는. 네. 자, 하여튼 그 은이 보니까 그 2차 전지에도 좀 들어가는 것 같고, 그 수소 전기차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거기도 은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래서 그, 비싸죠. 네. 은이 점점 이제, 어쩌면 우리의 미래 산업, 그 전, 뭐 2차 전지나 이런 것 다 이제 전기차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도 어쩌면 은이 점점 많이 쓰이게 되면 은값이 제가 볼 땐 좀 약간 오를 가능성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정프로 이렇게 추천합니다. 반대로 해야 더 많은 거 아니겠죠? 네. 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그 댈러스의 헌트 형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댈러스? 이 두 형제가 1980년 그 유명한 은 버블을 만들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이 전 세계 은 거래량의 거의 대부분을 이 사람들이 다 두 사람이? 예,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선물 투자를 했죠. 이게 투자를 하다가 이제 1980년 그때 그 유명한 볼커의 금융 긴축 그때 정책 금리를 20%까지 인상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은이나 금을 현물로 들고 있는 거에 비해서 은행 예금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은의 그 가격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언제, 그 1980년대입니다. 예, 그래서 은과 금의 장기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둘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다만 금에 비해서 은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금은 아까 온스에 한 $2,000 가까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은은 $20 되거든요. 100분의 1이에요? 예, 아니, 보통 역사적인 평균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 최근에는 그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죠. 아니 근데 은반지는 왜 비싼 거예요, 그러면? 은반지는 거의 쇠반지 값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금, 예,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지만, 네. 원재료의 가격이 싸다면 가격이 붙는 건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우리 은반지든 은수저, 특히 네. 애기들한테 해주는 은수저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는 은접시,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었던 것은 은이 상대적으로 귀하지만 저렴한 편이었고요. 15세기경 대항해 시대가 열릴 때만 하더라도, 네. 금, 하나에 대해서 1온스에 대해서 은이 중국 같은 경우는 4온스에 거래됐어요. 아 1대 4? 예, 어마어마하게 은이 비쌌습니다. 8세기 19세기가 되면 금 1온스에 대해서 은 가격이 12온스 정도로 고착화됩니다. 그러니까 1871년 그러니까 미국 남북전쟁 끝난 다음부터 네. 지금까지는 30배 정도 금 1온스가 은 30온스 정도의 거래가 됐었다면 네네. 1900년 이후 최근이죠. 지난 100년 동안에는 51배
은행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 편이고요. 최근에 네. 얼마까지? 작년 평균은 86배. 아, 그럼 지금이 은 투자하기 괜찮을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지난해 봄에 한 15달러 정도? 1온스에 15달러 하던 게 한때 얼마까지 갔냐면 거의 한 28불? 그러니까 은 2배? 1온스에? 네, 그게 거의 2배 오르고. 그럼 지금은 금을 투자하는 게 더 좋을까요? 은을 투자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 질문 직관적이야. 네. 네, 제 생각에는 네. 둘 다가 좋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둘 다요? 예, 네, 왜냐하면 은이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적인 관계에서 볼 때 지금 저평가된 건 분명해 보이니까 은을 좀 사두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은이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1980년 헌트 형제 때 뭐 보면 거의 반토막이 뭡니까? 3분의 1 토막이 순식간에 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는 걸 생각하면 초보자 투자하기에는 좀 은이 가격이 오를 거라고 기대는 해도 무섭잖아요. 그럴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물론 이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금도 투자하고 은도 투자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비중을 대충 이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금이 약간 좀 더 이제 안정적이잖아요. 금은 두 개를 비교하자면. 그러니까 금을 한 70, 나머지 은을 한 30. 요 정도 해갖고. 알파를 추구하되 안정적인 두 마리 토끼를 이미 많이 벌고 계시는 분처럼 뭔가 금괴왕처럼 좀 보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금을 투자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금은방 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금은방에 투자는 좀 추천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골드뱅킹이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골드뱅킹? 이제, 예, 근데 네. 아무래도 수수료가 좀 세고 특히 이제 가공하는 데 비용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많이 붙고요. KRX 금현물이고요. 네, 현물이란 말이 붙어 있지만 그 인출만 안 하면 굉장히 수수료가 쌉니다. 이것도.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에 상장돼 있는 골드 스파이더 ETF라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스파이더라는 건 그냥 브랜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이제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복덕방. 복덕방은 왜 복덕방에서도 팔아요? 금사라고. 복덕방에. 네. 아, 할아버지들끼리 이렇게 매매를 하시나? 역시 이건 은도 마찬가지로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은도 다양한 투자 수단들이 존재하고요. 실제로 상장지수 펀드도 또 미국에도 ETF 역시 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말이지 우리 네. 박하윤 제자에게 금 투자 혹은 뭐 은 투자를 아마 이제 마음속으로 이미 정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나는 마포 현인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우리 박하윤 제자 같은 분들은 센 골드로 한번. 센 골드요? 골드가 세단 얘기입니다. 금이 세단 얘기야. 잊어버리지 않겠다. 센 골드. 네, 여러 뜻이 물론 있습니다. 뭐 센츄리 뭐 이런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센 골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금 투자 혹은 은 투자를 한번 시작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그냥 ETF를 사도 되는데 이 센 골드를 이용해야 될 이유? 뭐 좋은 질문이에요. 있을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은 이 영상 제작에 도움을 좀 주셨고 제일 좋은 아, 그리고 이제 정말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센골드 앱이 있는데 그 앱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팔라는 거구나. 그냥 손가락만 그냥 이렇게 거기 그림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보통 다른 증권회사 같은데 이제 거래 틀레 아니면 KRX 뭐 이런데 하려면 뭐 증권계좌 막 다 연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본인 확인 그리고 이제 은행계좌 정도만 이렇게 딱 연동을 시켜놓으면 언제든 내가 투자하고 싶을 때 거래세나 부가세, 매매차익 과세가 제로입니다. 센골드. 그리고 단위가 굉장히 촘촘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에는 0.0001g 맞나? 만분의 1g 하여튼. 코인처럼 살 수 있다. 그렇죠. 코인처럼 살 수 있죠. 비트코인도 왜 돈 없으니까 0.0001 하잖아. 네.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은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분의 1g 단위까지 살 수 있으니까 뭐 적은 금액 혹은 뭐 내 예산에 맞게 뭐 16만 3천 원 있어. 그만큼만 딱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액으로도 투자 그렇죠. 가능한. 소액도 투자 가능하고 24시간. 주식은 3시 반에 끝나잖아요. 네. 얼마나 아쉬워. 근데 이제 센골드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자다가 일어나면 물 한 잔 먹고 또 센골드 한번 열어서 한번 투자하고. 그 재미로 사실 우리 사는 거 아니고 삶의 재미라는 게 뭐예요. 그런 투자가 가능한 게 바로 센골드라는 얘기입니다. 집중하세요 여러분. 센골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센골드 가격이 이제 바로 그 국제 금시세 은시세랑 이제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고민 없이 ETF 투자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이 센골드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신용카드로 이제 한 달에 사실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잖아요, 우리. 네.
박하인 제자가 워낙 많이 쓰는 스타일이잖아. 네. 그럼 뭐야? 쌓이는 게 다 포인트라고. 포인트요. 포인트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사실 포인트를 어떻게 네. 뭐 쓰지 못하고 항상 그냥 버려지는 거. 맨날 버린다고. 네. 그거. 그리고 얼마나 손해입니까? 한 달에 막 5,600씩 쓰는. 네. 이걸로 금이나 살 걸 그랬어요. 그죠? 바로 생골드는 이 오. 포인트로도 금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카드에 돈 말고 포인트로. 포인트. 네. 카드로 긁을 생각하지 말고 카드로 긁은 거에 생긴 포인트로도 충분히 우리가 금 투자, 은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잔돈들 잘 아끼는 게 난 요즘 그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파요. 집요함이 부족해. 아니 세상 그 돈 먹기 쉽습니까? 내가 정말 남의 돈 먹으려면 어마어마하게 집요하고 아주 촘촘해야 돼. 내 그물은. 그러려면 새나가는 돈들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포인트 같은 것들을 그냥 뭐 갖고 있다가 뭐 어디죠 무슨 공연 가는데 할인해줘 이런 거 하지 말고 돈 벌 수 있는 데에다가 그 포인트마저 쓰자는 겁니다. 너무 괜찮은데요. 됐어. 이제 해. 생골드 설치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투자 방법도 있다는 팁을 하나 좀 드리는 거고요. 좋은 팁을 알았으니까 빨리 해보고 싶은데요. 네, 금 투자, 은 투자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그 두 네. 가지만 조금 이야기하자면 네. 하나의 상품에 올인하는 건 좀 안 좋다. 하나의 상품 올인. 예, 왜 그러냐면 아까 잠깐 1980년 헌트 형제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금이나 은이 커머디티 상품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투자자들 투자하시는데 좀 위험이 있어요. 위험이 뭐냐면 위아래로 많이 움직여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테마를 좀 탑니다. 테마라는 게 어떤 테마냐면 아, 지폐는 이제 필요 없어. 정부의 화폐는 신뢰할 수 없어. 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 때와 아니야 정부의 화폐를 갖고 있으면 이자도 잘 줘.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시기가. 그래서 수익률도 좋고 금 투자의 수익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데 비해서 이 변동성은 좀 큰 편에 속하는 게 아무래도 옛날의 화폐 아까 금 본위제 시절의 화폐였지만 지금은 명목상으로 보면 화폐는 아니잖아요. 네. 그냥 자산이죠. 자산군의 일부니까 변동성이 좀 크다. 이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변동성. 두 번째는 한국 코스피. 주식이랑 분산 투자하면 잘 맞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결국 금값이 역사적으로 볼 때 크게 세 번 정도 올랐거든요. 언제 올랐냐면 1930년대, 1970년대, 그리고 2010년대 이렇게 세 번 올랐어요. 이 세 번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정부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좀 약해지는 시기. 또는 전환기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시기에 금값이 오릅니다. 1930년대는 대공황, 1971년은 금 본위제가 붕괴된 닉슨 쇼크, 그리고 2010년대는 예, 양적 완화의 일상화, 정부가 돈을 뿌려가지고 네네네네. 채권 사주는 세상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금융 시스템들이 이전의 시스템하고 좀 다르게 움직인다 싶을 때는 금이 굉장히 부각되는데 반대로 평화로운 시기, 예, 정부의 권위가 다시 살아나고 화폐 시스템의 안정을 찾는 시기는 금값이 그렇게 못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 시기가 이번에 코로나의 이 대역병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내느냐에 따라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이야 아유 양적 완화가 만성화되겠군 이러고 살지만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평화로운 시기가 되면 주식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과 금을 좀 분산 투자해놓는 그런 식의 전략들은 상당히 괜찮은 자산 배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네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 박하윤 제자. 네. 뭐 좀 우리 박사님께 네. 얘기를 좀 들었는데 정리가 좀 되나? 네, 너무 알찬 시간이었어요. 일단은 전고점을 뚫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거기까지는 아니,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관심이 많아요. 일단. 네, 거기까지는 생골드를 통해서 좀 금을 거래를 해봐도 좋겠다. 아, 그때까지는.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박하윤 제자한테 내가 금은 투자에 대한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습니다. 오픈 유어 월드. It's opened. It's opened. 그래서 이제 금 세상이 열린 거예요. 네. 네, 금 월드, 골드 월드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벌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그래 왔습니다. 네. 인류는 늘 답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금 투자에서도 답을 찾읍시다. 네. 박현희 씨 알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금 투자한 그 성적을 나한테 보고하시고 카드 포인트로 금으로 그렇지, 그렇지. 돈을 벌어서 올게요. 0.0001g 단위로 투자해서 네. 투자해서 성공한 이야기를 나한테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홍춘욱 박사님 저희 주린이 박하윤 주린이 또 가르쳐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박하윤 주린이는 다음 시간에 투자 결과를 정프로한테 보고 하시도록